그리고 칫솔들을 겹쳐주시고 고무줄 두 개로 아래와 중간 부분을 고정시켜주세요. 칫솔은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3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쓴 칫솔 버리지 말고 여기에 활용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다 쓴 칫솔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칫솔은 칫솔모를 제외하고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열에 의해 변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활용해볼 건데요. 칫솔의 놀라운 변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칫솔목에 라이터로 가열을 해준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 방향으로 꺾어주시고 식혀주세요. 그러면 기역자 모형으로 모양이 바뀔 건데요. 기역자로 변형된 칫솔은 손이 닿지 않는 좁은 곳을 청소하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배수구의 바닥면은 좁아서 손이 닿지 않아 청소하기 힘든데요. 변형된 칫솔을 사용하시면 바닥면을 보다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칫솔을 안쪽 방향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안쪽 방향으로 꺾어준 칫솔은 변기 안쪽 부분을 청소할 때 좋습니다. 일반 청소솔이 닿지 않아 잘 닦이지 않던 변기 안쪽을 아주 세세하게 닦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이제는 책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키보드는 자판 사이가 좁아 청소하기가 어렵고 쉽게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물티슈로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칫솔로 자판 사이사이를 긁어주시면 쉽게 먼지가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입구가 좁고 깊은 컵을 청소할 때는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별도의 세척 수세미를 구매했어야 했는데요. 다 쓴 칫솔 두 개만 겹쳐주시면 텀블러 전용 수세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니퍼로 먼저 칫솔모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칫솔들을 겹쳐주시고 고무줄 두 개로 아래와 중간 부분을 고정시켜주세요. 여기에 집에 있는 수세미 하나만 꽂아주면 텀블러 전용 수세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버린 칫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의미있게 재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칫솔의 재발견,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 한 번씩 해주셔서 친환경 라이프 실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